이제 왔나? 부회장님! 많이 기다리셨죠? 다들 더 기다려주겠다고 했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것 같아 미안해서 나왔어. 죄송해요. 오늘 중으로 초대장을 다 발송해야 해서. 그걸 꼭 미소가 직접 해야 됐나? 부회장님께서 직접 주관하시는 행사라서요. 특히 정계 인사들도 많이 오시는 자리라. 이렇게 늦게 끝날 줄 알았으면 아예 피팅 날짜를 좀 미룰 걸 그랬어요. 배 안 고프세요? 생각 없어. 그럼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 커피? 뭐, 향은 좋군. 그쵸. 여기라면 부장님도 만족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와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저랑 같이 왔었나요? 우리가 같이? 여기 커피 되게 맛있죠? 제가 광클에서 찾아낸 여기 커피 맛집이에요. 아, 여기 저번에 제가 소개팅했던... 뭐, 소개팅? 어쩐지 익숙하다 했더니 거기였군. 굳이 다른 남자와 소개팅했던 이 흉흉한 곳으로 온 이유가 뭐지? 아, 깜빡했어요. 그때는 워낙 제가 경황이 없어서 기억이 안 났거든요. 단지 커피 맛이 좋았다는 것만 기억나고. 소개 고마워. 덕분에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떠오르는군. 충격적인 기억이라뇨? 난 미소가 내 넥타이만 매주는 줄 알았는데. 어, 죄송해요. 제가 직업병이라서. 김비서! 그게 아니라 별 의미 없는 행동이었어요. 그냥 삐뚤어진 넥타이만 보면 제 손이 자동으로 나가는 어떤 일종의 제 직업병이랄까요? 뭐? 직업병? 내가 설렜던 그 행동들을 병이라고 표현하는 건가 지금? 그게 아니라 관용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래 알겠어. 내가 아닌 누구라도 삐뚤어져 있는 넥타이만 보면 머신처럼 뻗어나가는 손이었는데 두근거렸던 내 심장이 바보였네. 바보였어. 아, 부회장님. 당장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어. 소개팅 남과의 추억이 서린 이곳이 아닌 우리들의 추억을 쌓을 곳으로. 네, 좋아요. 그럼 빨리 추억 쌓으러 가요. 얼른요, 빨리. 아, 답답해. 빨리 오세요. 맡겨주세요. 드세요. 이것도 소개팅남이 알려준 팁인가? 이렇게 야외에서 피자 먹으면 좋다고? 아니에요. 여기 우리 추억의 장소잖아요. 이건 부회장님이 좋아하시는 거고. 부회장님 생각해서 온 거예요. 그럼 성의를 생각해서 먹어주지. 아, 덥네. 아, 더워. 저분들, 넥타이가 좀 삐뚤어진 것 같은데 미소가 가서 고쳐매줘야 되는 거 아닌가? 미소는 넥타이 머신이잖아. 그만하시죠. 저도 할 말 없어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거든요. 뭐? 저분 아시죠? 알지, 물론. 저 오지란 씨 생일날 부회장님 대신 미친 듯이 뛰어가서 꽃 사온 거 기억나세요? 그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오지? 미소도 알잖아. 나랑 오지란 아무 사이도 아니었던 거. 그냥 대외적인 이미지 관리자... 알죠? 그래서 전 별 말 안 하잖아요. 아무 사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이미 지나간 과거고. 전 사귀기 전의 일로 비난하는 건 좀 아니라고 봐요. 그래도 내가...
네, 본과장님. 혹시 괜찮은 소주 한잔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소주 기분은 좀 아닌데. 맥주로 가시죠. 네. 지금 이 분위기에 술을 마시러 가겠다는 건가? 지금 이 분위기니까 술을 마시러 가죠. 그럼 넥타이 머신은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질투 머신님께서는 조심히 들어오세요.